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네, 저는 참 행복합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네, 물론 집안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도 있지만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찬양, 말씀, 또 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과 그 전 주일 총 2주간 청년부에서는 대만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선교팀이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예상했던 후원 모금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 모금 금액을 거의 1.5배가량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셔서 저희 선교 팀원들이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빵을 쿠키를 준비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진짜 넉넉히 수백 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3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 사가셔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급하게 다시 빵을 사러 마트를 갔다 오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물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모에서 또 제2차 성전 건축 헌금 작정하셔서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게 넉넉치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다는 것에 저희 모든 선교팀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감동이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서 대만 땅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대만에서 열심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부가 저희 대만 단기 선교를 가지면서 저희에게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열정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가 단절된 지 5년 되었습니다. 2019년 저희 청년부는 하이퐁이라고 하는 주제로 태국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가 찾아오고 그 이후로 5년 만에 대만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부 사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예배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이 중단되면서 어떻게든 이 선교의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이 묻은 애를 썼었지만 사실은 그 뜨거웠던 선교의 열정과 분위기를 뜨겁게 유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식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는 마주해야 됐는데 하지만 이제 멈춰졌던 그 선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청년부가 이번 단기 선교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과 확장입니다. 이번 대만 단기 선교가 우리 특별히 광석교회 출신이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박희영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연합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의 혹은 단발성의 이벤트적인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석교회와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박희영 선교사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선교의 토대를 세워가는 그 사역으로 다지는 데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단기 선교가 가지는 의미는 기적의 도전입니다. 대만은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35,510달러로 동아시아와 일본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022년에 동아시아 GDP 1위 국가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잘 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가 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와 우리 광석교회를 대만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런 불가능의 도전, 또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선교 기도 카드를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직 1층 행정실에 가면 기도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혹시 여러 군데 두고 보일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대만 단기 선교가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선교 팀원에게만 유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교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부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자신의 한계를 부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을 부수는 것이라고요? 네, 한계. 나에게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그 틀을 깨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6절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이나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배움을 듣고서도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현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랬던 그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저 한낱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이 군사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할 하나의 리더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왕국과 왕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한계였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만 그들의 초점이 맞춰주어 있었죠. 이런 공간적인 어떤 한계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간적인 한계도 드러냅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언제 이루어질까? 바로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욕구를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인간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중심은 그보다 더 넓고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부수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작 팔레스타인 땅 그 좁은 곳에 이루어졌던 다윗의 왕국, 그곳에만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세계 열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시간적으로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 창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너희들은 그 시간의 문제, 현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제약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한지, 여러분도 잠시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시 잠깐 하는 기도가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선교에 대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스스로의 틀과 한계에 갇혀서 혹시 기도를 멈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의 후원은 무슨 후원이야? 이거 고작 커피 한 잔값밖에 나오지 않는 후원인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마지막으로 내가 도대체 이 나이 먹고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나가겠어? 민폐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주 조금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청년들이랑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선교에 참석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은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죠. 나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환경과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을 생활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한 번도 나갈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이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갈 때 저희 청년들을 모두에게 빠짐없이 이 선교를 권했었는데 이 친구가 선뜻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선교에 동참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이 친구를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참 신앙적으로 아직은 어리고 미성숙하다 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 선교에 동참하겠다 했던 친구가 토요일, 주일, 그리고 주중에 계속적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틀과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최근에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또 모여서 기도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보고 싶어서 선교에 동참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이 선교를 통해서 저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정말로 이 친구가 기도하듯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다시금 이번 선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우리 청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살고 있던 그 한계 안에 있었던 이 청년이 이번 선교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은 오늘 나라고 하는 주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수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꿉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들을 깨부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교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고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스는 영어 마터의 어원이 됩니다. 영어 마터는 번역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삶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증인 마르티스로 보냄을 받았고 그들은 순교자 마터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고 빌립은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매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바돌로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시몬과 유다는 각각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다라고 정해지며 또한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런 제자들과 같이 직접적인 순교의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얼마 전에 박희영 선교사님께서 또 개인적인 용무차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회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또 청년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재주도 많고 열정도 많아 교회 학교도 열심히 섬겼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셨다면 여러모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필리핀에 가서 20여 년을 자신의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또 필리핀 사역에 헌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일구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조금 그 열매를 보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대만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선교의 업적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으로부터 사역을 다시 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중에는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주말에는 노방전도와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만에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이제는 그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저희 대만 단기 선교팀에게 두 가지 사역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첫 번째 사역은 한국 음식을 이 성도님, 대만 성도님들에게 대접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이 노방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노방 전도 사역을 저희가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가는 8월 10일부터 14일은 더위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시기이고 이게 기온이 높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습도가 99%에 달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탈수에 빠질 수도 있는 굉장한 무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시간을 수시간을 어쩌면 하루에서 3시간, 4시간, 어쩌면 길게는 6시간까지도 많은 시간을 무더위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체력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버티면서 이악 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노방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혹 한 명의 영혼도 이 노방전도에 반응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런 사역이 되면 어쩌나 하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무기력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건져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물을 깁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을 내려놓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무기력 가운데 그물을 거두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미약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수히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거짓된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듣고 어쩌면 이 승천하신 것들을 본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기도했던 자들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대략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수는 약 600여 명입니다. 12 제자, 500 형제 야고보, 그리고 70문도의 사도들 바울을 만났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여 명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크고 작은 오차를 한 10%만 더한다 하더라도 그 수의 차이가 크다. 대략적으로 약 380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480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가르치던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특별할 거 없이 자신의 원래 살아가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칠칠절이었습니다.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 절기였는데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합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모여서 이 공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머지 성도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럼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믿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래, 오시긴 오시겠지. 그런데 오늘 말고 언젠가 오시겠지. 내가 내 삶 다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칠절의 절기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공예배의 자리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과 그때는 정말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야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때로는 TV를 보며 친구들과 이웃들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즐겨도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의 자리와 매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영광의 찬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의 한계를 부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를 죽이고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선교적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오.